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 이거. 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 이거. 아~ 저거구나.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아, 저거구나. 아, 저거구나.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아, 놀랐어. 놀랐어. 많이 놀라셨죠? 야, 남성미가 엄청나시네요. 엄청 놀랐어. 피부가 멋있다. 예, 예. 몸이 아, 외성적이시네. 멋있다. 예, 너무 멋진데요. 외성적. 외성적. 외성적이라는 말이 있나요? 몰라. 뭐지? 외향적. 아, 왜? 네, 네. 아, 진짜 단어 구사가 대단하세요. 소민 씨. 어, 예, 오셨어요? 예. 되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 아니, 근데 이 댄스가 어떤 건지 스포츠 댄스인가요? 주세요. 어떤 건지? 네, 이건 자이브라고요. 야! 자이브라고. 아~ 네. 멋있다, 아시죠? 멋있다. 제가 무도 때 자이브 예, 했었잖아요. 예,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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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오, 좋네요. 자, 또 자이. 자이브. 오, 벌써 멋져. 오, 오, 오 또 동해이브도. 동해이브 또 하시네. 좋아요, 좋아요. 민준 씨는 좀 어떠셨어요?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남성 호르몬이 넘치세요. 남성 호르몬이 넘치세요. 생물학적으로. 어, 역시 뭐 예. 유전자, 호르몬. 남성 의학적인. 어, 예. 되게 멋있었어요, 너무. 매력을 느꼈어요. 제 원래 외적 이상형이 운동을 좋아하셔서 탄탄한 몸을 가지신 분이 이상형이어가지고 그거 보고 운동 자기 관리 열심히 하시는구나 생각 들어가지고 되게 호감이었어요. 운동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그 치유 씨가 살짝 세범 씨 앞에서 하셨는데 세범 씨가 또 이제 흔들리셨을지 뭐 의도가 된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텝을 밟다 보니 그걸로 간 건지는 모르죠. 다음은 영주 씨인데 영주 씨는 뭘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아, 영주 씨 노래. 자, 영주 씨는 어떤 노래인가요? 저는 나는 달라라는 노래인데요. 네, 네. 제가 다른 여성분과 좀 다르다고 아. 다른 여성분과 좀 다르다고 아. 어필을 좀 하기 위해서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세다 나는 달라 한번 박수를 청해서 들어볼게요. 음악 주세요. 스페셜 영주 어 노래 신나. 음악이 벌써 비트가 영주 씨라고 뭐야 어 노래 신나. 음악이 벌써 비트가 영주 씨라고 조금만 소리지 말고 어서 들어와 내게 월화수목금 토일 보여줄게 신세계 내 맘속 눈물을 멈춰
줄게 Don't play yeah. 와 이거 잘한다 내가 원하는 건 그저 너일 뿐 내가 그저 너일 뿐 내가 나는 달라 나는 난 달라 날 다른 여자 너 비교하지 마라 날 다른 여자 너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나는 달라 나는 달라 나는 난 달라 나는 아우 나는 아우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나와. 아니 그저 우리 지금 뭐 남자분들 표정이 다 정신이 안 가셨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우리 그 병재 씨 어떠셨습니까? 저 아까 그 중간에 이거 한번 하셨잖아요. 예. 그때 약간 다 같이 눈이 약간 이렇게 따라하지 않았나? 내가 원하는 건 그저 너일 뿐 내가 그저 너일 뿐 내가 아니, 이게 자기를 찝고 넘어갔잖아요. 그때 이거를 넘어갈 때 눈이 따라간 거야, 이렇게. 어디 가는 거예요, 손가락? 약간 이분들이 그 순간 가스라이팅이었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조종당한 거죠. 조종당했어요. 네, 이건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런 매력이 있으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음은 세범 씨 차례인데요. 우리 세범 씨는 또 뭘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춤이랑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 춤이랑, 이야. 춤 러시아워. 아, 러시아워. 우리 크러쉬의. 그러니까 너네 헤비. 제가 진짜 좋아해요. 이런 작게 잘하죠. 아니요. 아 포인트를 정확히 찍네요. 좋아. 좋아. 아 이제 좋아요. 이제 알았어요. 나왔다. 이제 제가 저 속으로 그랬거든. 야 영주 씨 뒤에 배치를 했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다. 엄청난 실력자거나. 엄청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다. 그러니까요. 빛과 어둠이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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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적으로 딱. 아 제가 딱 좋아하는 그 스타일. 네. 네 이거. 네. 전문 용어로 깽깽이라 그러시죠. 네. 너무 좋아하는 폼이에요. 좋다. 좋아 좋아. 그래서 약간 대학 MT 같은 느낌 받았어. 좀 되게 영해진 느낌. 영해진 느낌. 갑자기 복권에 당첨이 된다. 뭘 하고 싶으세요? 이런 상상은 하루에도 17번씩은 해요, 저는. 그러게요, 돈이 있으면 뭘 할까요? 뭘 하지? 뭘 하지? 뭐 남자를 살 수는 없잖아요. 남자를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필요한 건 사람인데. 잔잔한 분위기에 뭔가 확실한. 네. 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얘기하다가 뼈만지를 때리는. 탈록은 혹시? 저는 집을 살 겁니다. 저는 집을 살 겁니다. 아, 집을? 아, 그렇지. 가장, 가장. 예, 왜냐면 지금 당장에 뭐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모아가지고, 그거 더 모아가지고. 예. 집, 집. 예, 부동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얘기는 그만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꼭 물어봐 놓고.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씩만 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연달아 줄줄이 사탕으로 무슨.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느냐. 그렇죠. 사실 자신이 아니라 연인에게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병재 씨 어때요? 저는 자동차까지는 뭔가 왔다 갔다 만나기도 편하고 대신에 소형 경차로. 경차. 경차. 오케이. 혁진 씨는요?
저는 그냥 비싼 운동화? 맛있는 식사? 너무 짠 거 아니야? 너무 이것도 좋아.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깔끔하게 비싼 운동화. 아. 영훈 씨 어디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같이 여행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일단 50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여행 현금으로 주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그건 안 된다. 네. 현금은 안 된다. 100원도 안 돼. 그건 안 선물은 해줘도 네. 100원도 안 돼. 네. 진짜? 현금을 달라고 하면 그게 기분이 상할 것 같은데. 아니, 뭔가 이렇게 정이 없지 않나요? 아닌가? 딱 질러있는데?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딱 보자마자 한 3초 만에 좀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영훈님이었어요. 좀 순수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진심으로 그거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토크 중에 호감도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때. 100원도 안 돼. 영훈님도 되게 실망스러웠는데 뭐 절대 돈은 나눠줄 수 없고 뭔가 그런 모습에서 엄청 계산적으로 느껴져서 아쉽다 생각했어요. 빛나 씨 기대해 봅니다. 빛나 씨 기대해 봅니다. 남성분들이 저를 만나면 일을 그만두거나 알바 다 해가지고 신발 사주고 막 아니 그리고 나도 면도기 사달라고 해서 아니 그리고 그렇게까지 여자친구 있으면 좀 해줘요. 운동이가 된다. 빛나 씨 기대해 봅니다. 저는 1, 2억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전부. 그래, 이거 봐. 아, 그래. 하지 마. 하지 마. 왜 줘요, 빌리하고.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왜 줘요, 빌리하고. 하지 마. 아니, 근데 빛나 씨는 그럴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1, 2억이 아니라 잘 얘기하면 5억 이상 나와요, 지금. 또 꼬시면 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어른하게 있고 연락한 이틀 안 되다가 네. 빛나 씨하고 겨우 연락돼서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빛나야 죽을 것 같아. 그럼 줘요. 그거 봐, 그러니까. 차용증만 잘 써주면 네. 전부 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빛나 씨가 이걸 좀 조심해야 돼. 아, 그러지 마요. 이거 지금 다 퍼져 지금. 오늘 사실 여러분께 여쭤봤지만 우리가 맞춰볼 건 이겁니다. 갑자기 복권에 1등이 당첨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럼 2위 공개하겠습니다. 2위! 하이! 2위 입주나 럭셔리 여행을 간다. 아까 그쵸? 누가 말씀하셨죠? 맞아. 얘기를 하셨죠? 5위 한번 볼게요. 5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 집 한 채 계약해준다. 화끈하시네요. 와 진짜 화끈하시네. 528명. 대박이다. 연인인데? 와 연인인데 이게 집 한 채? 와. 뭐 하실 수 있잖아. 왜요? 자 4위 볼게요. 4위 보겠습니다. 4위 헐. 당첨금 절반을 나눠줘. 이것도 화끈하다. 아니, 절반을? 진짜? 아니 나 이 자 이거 절 다, 만약에 절반 혹시 해주실 분 절반 혹시 해주실 분 쉽지 않아. 이거는 쉽지 않아. 이거 어려워요. 자 그러나 이제부터 퀴즈를 맞춰줘야 됩니다. 네. 근데 요 비슷한 결의 이야기가 저희가 계속 있었습니다. 오고 갔어요. 예. 오고 갔어요. 예.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사준다.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포함이 됐어요. 잘 얘기해 보세요. 그것도 포함이 된 거예요. 잘 얘기해 보세요. 원하는 비싼 선물 하나 사준다. 정답! 1위! 요게 제일 많죠, 그죠? 그렇죠. 예. 4,305명. 예, 맞아요. 야, 근데 이거 3위는 솔직히 저는 이거 야 이거는 좀 섭섭하네.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건 현실이에요. 그래요? 이거는 바로 이 차가운 세상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근데 현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매정해. 맛있는 식사 한 끼 되죠? 맛있는 식사? 맛있는 식사 한 끼 되죠?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안 해준다. 아무것도 안 해주려면 그 구체적인 아니야. 행동이 헤어지자고 한다. 정답! 와 대박! 정답! 와 대박! 자
잠수 타거나 헤어진다. 와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잠수 타거나 헤어진다. 너무해. 너무해. 말도 안 돼. 야, 말도 안 돼.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빛나 씨. 아, 3위에요 3위. 어, 잠수 탄다고요. 매종이에요 매종이. 와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 슬프다.